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히어 앤 데어와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을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촉망받던 뉴욕의 색소폰 연주자였지만 지금은 월세 아파트에서조차 쫓겨난 실업자 로버트. 우연히 알게 된 건실한 세르비아 청년 브랑코가 로버트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위장결혼. 로버트가 직접 세르비아에 날아가서 브랑코의 애인과 결혼한 뒤 그녀를 뉴욕으로 데려오면 5,000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로버트는 낯선 도시의 묘한 리듬에 흥미를 느끼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브랑코의 엄마 올가와 예기치 못한 사랑에 빠집니다. 5,000달러와 아름다운 여인 올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위기의 중년 로버트. 바람처럼 찾아온 그들의 로맨스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크렘린궁 폭발 테러 사건에 연루돼 위기를 맞게 된 IMF, 임파서블 미션 폴스. 국가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IMF 조직에 대해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하고 조직의 과거도 정체도 모두 지워버립니다. 순식간에 국제 테러리스트가 돼버린 특수 비밀 요원 이단 헌트는 자신과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상 최대의 불가능한 미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상 최대의 스케일, 사상 초유의 액션, 불가능한 미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볼만한 영화 김윤주였습니다.